미국의 예비 부모가 태어날 아이의 성을 친지들과 함께 확인하는 파티를 열고 불꽃놀이를 하다가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에 대규모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누디노 카운티 인근의 엘도라도 산불이 파티의 불꽃놀이 장치에서 시작됐다고 7일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5일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가 친지들과 함께 태어날 아기가 남자, 여자 아이인지를 확인하는 파티를 열었고 이 파티에서 사용된 불꽃놀이 장치가 산불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비 부모들이 병원에서 받은 아기의 성별 확인서를 바로 열어보지 않고 지인들과 함께 확인하는 젠더 리빌 파티를 열곤 합니다. 소방당국은 산불의 원인이 된 파티에서는 아기 성별에 따라 파란색 연기와 분홍색 연기를 일으키는 불꽃놀이 장치가 사용됐다면서 이 장치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방당국은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재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엘도라도 산불은 현재까지 7천 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500여 명의 소방관과 헬기 4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5%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에서 6일 섭씨 40도 이상의 폭염과 함께 3건의 새로운 대규모 산불이 발화함에 따라 샌버누디노, 샌디에이고, 프레즈노 마데라, 마리포사 등 5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폭염으로 수백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소방대가 불길과 사투를 벌이며 진화에 나섰음에도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어서 수십 군데의 산불과 싸우는 소방대원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방대는 앞으로도 폭염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여전히 불타고 있는 수많은 위험한 불길과 싸워야 한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에는 특히 산불 발생이 치명적인 수준으로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시에라 국립수목원으로 번지고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산불, 크리크 파이어에 대비해 산악지대의 주민들에 대한 대피 명령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 산악도로는 약 2,300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바람에 짐을 가득 실은 승용차와 트럭의 행렬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